1, 2, 3, 4, 5. 와, 5초 만에 됐다. 5초 만에 나온다. 5초 만에 나와. 와.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괜찮은 충전 열풍기 그리고 충전 글루건을 한번 소개시켜 봐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하이코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충전 열풍기랑 충전 글루건이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제품을 한번 소개시켜 봐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스펙이라던가 성능 대비 너무 괜찮게 나왔는 가격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 열풍기라던가 글루건이 사용자의 실수로 인해서 고장날 확률이 굉장히 조금 높은 편에 속하는 공구인데도 불구하고 고장날 확률을 완전히 낮춰놨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요 모델 같은 경우는 HHG18N 하이코 히팅건 18V N. N은 디월트 베어2를 의미하는 제품인데 요게 지금 요번에 출시된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디월트 18V 혹은 20V 맥스 제품이 장착이 되도록 출시가 되었거든요. 박스를 열어보면요. 이렇게 몸체가 들어있고 사용설명서 앞에 노즐이 3종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허리에 찰 수 있도록 벨트 클립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벨트 클립. 그래서 이렇게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있고요. 디월트 배터리가 장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스펙은 지금 최고 온도가 470도까지 출력이 나오고요. 그리고 무게는 지금 600g. 디월트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로 희소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충전 열풍기라는 시장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충전 열풍기에 사용되어지는 환경들을 보면 유선으로 하는 이 충전 열풍기를 쓰실 수도 있지만 차를 기준으로 뭐 왼쪽으로 돌면서 오른쪽으로 돌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는 선이 있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무선으로 편리하게 휴대성이 좋게 작업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전선과 전선을 이을 때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충전 열풍기 시장이 굉장히 커져 있는데 아직까지 비쌉니다. 타 브랜드에서 나와 있는 충전 열풍기의 몸체, 베어툴 기준 전부 다 지금 10만원이 넘어 있는 상황이라서 사려고 하면 좀 부담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번에 하이코에서 스펙도 괜찮고 지금 디자인도 너무 이쁘게 잘 빠져서 나왔는데 6만원대로 출시가 되었어요. 이 배터리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베어툴만 6만원대에 형성이 되어서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빨리 한번 사용되어보고 싶고 그리고 디월트 미러키 제품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디월트랑 미러키 제품과 비교를 하면서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지금 하이코가 본체 기준 6만원대, 디월트는 13만원대, 미러키가 11만원대. 진짜 거의 반가격 수준밖에 안 되죠. 최대 온도 같은 경우는 하이코가 470도, 디월트가 530도, 미러키가 470도. 지금 디월트 제품이 가장 높게 나오고요. 풍량, 뜨거운 바람을 얼마만큼의 양으로 밀어내는지도 중요한데 하이코 같은 경우는 분당 200리터, 디월트는 분당 190리터, 미러키 같은 경우는 분당 170리터. 바람이 나가는 세기, 바람이 나가는 양은 하이코가 지금 제일 높은 수준이고요. 온도 조절은 하이코가 2단, 디월트가 2단, 미러키 같은 경우는 온도 조절은 따로 되지 않습니다.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하이코가 지금 3종 노즐이 들어있고 디월트는 2종 노즐, 그리고 미러키도 2종 노즐, 이렇게 노즐이 2개씩 들어있는데 반면 하이코 같은 경우는 지금 3가지 노즐이 들어있고요. 벨트 클립, 허리에 찰 수 있는 클립의 유무도 이제 중요한데 하이코 같은 경우는 벨트 클립이 있고 미러키 같은 경우는 측면에 있습니다.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디월트 같은 경우는 벨트 클립은 없습니다. 자, 일단 스펙만 봤을 때 그리고 가격만 봤을 때는 너무 괜찮죠. 자, 그러면 열풍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이 높은 열을 얼마만큼 잘 내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미러키 먼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 디월트, 그 다음 하이코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위에 안전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당겨야지만 작동이 되고요. 고정도 안 돼요. 여기서 손을 놓으면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지만 작동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동을 시키면 이 안쪽이 이제 빨갛게 달아오르거든요. 기계의 스펙을 나타낼 때 조기 자체에서 바람이 높은 온도로 나오더라도 지금 공중에다가 열을 계속 쏘아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자, 220도. 자, 여기 체크해 볼게요. 레이저 나오고 자, 224도. 자, 디월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냥 당기시면 작동이 안 되고 여기 안전장치가 레바 트리거에 달려있는데 위로 올리신 상태에서 눌러야지 되고요. 디월트 같은 경우는 여기 고정 버튼이 있어서 이걸 누르고 떼게 되면은 손을 놔도 작동이 되고요. 야, 디월트는 바로 빨갛게 살아오른다. 지금 보시면 맞죠? 자, 여기서 맨 아까 전에 똑같은 지점에서 측정을 해보면 자, 오, 온도 쭉쭉 올라간다.
23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233도까지. 자, 그 다음에. 자, 다음은 하이코 제품인데, 하이코 제품 같은 경우는 요게 1단이고요. 그리고 2단은 맨 마찬가지로 고정은 안 됩니다. 그리고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 되면은 이제 2단으로 바뀌고, 안쪽 코일이 이제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이게 지금 공중에다가 바람을 계속 내뿜는 행위다 보니까, 우와! 267도까지 올라왔어. 267도까지. 우와. 자, 일단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했을 때는 하이코 제품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 개만 더 테스트를 해볼게요. 한 개만. 요 지금 전부 다 탁구공인데요. 요 탁구공에다가 이 열풍기를 쏘았을 때 터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한번 재어볼게요. 그래서 열에 나오는 또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미러키 먼저 한번 제가 해서 몇 초 만에 터지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뭐야. 이렇게 터졌고요. 자, 다음 하이코. 이 따라하지는 마세요. 어디까지나 이제 이 열이 나가는 온도를 어떻게든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것 뿐이니까 따라하지 마시고요. 자, 갑니다. 이번에 하이코 갑니다. 어머야. 와, 금방 보셔서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미러키보다 훨씬 빨리 터졌죠. 그러니까 열이 아까 전에 높게 측정됐던 게, 이야, 진짜 대박인데. 디올트 바로 가보겠습니다. 디올트. 오, 자, 자. 디올트가 일단 스펙상으로 온도가 가장 높은데, 지금 공하고 거리도 거의 다 지금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자, 자, 터져라. 색깔 바뀌는데, 오, 터졌다. 이렇게 직접 쏴보니까 하이코랑 디올트가 좀 빨랐는 것 같고 미러키가 가장 오래 걸렸던 느낌이 들거든요. 탁구공을 세 개나 터뜨리고 들어와 봤는데요. 이 진짜 열풍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열의 온도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그리고 열의 세기가 얼마만큼 되는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보여드렸으니까 참고로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사용 시간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전부 다 똑같이 5.0 배터리 기준으로 연속 사용 시간, 계속 누르고 있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하이코가 17분 정도 나왔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디월트가 15분, 미러키도 15분으로 나왔어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계속해서 사용했을 때 15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열풍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용 방법은 열을 높은 온도를 내는 모드로 사용을 하시다가 끄실 때 바로 끄는 게 아니라 이제 단수 조절이 된다면 그 전 단계 온도를 낮게 뿜어내는 단계로 놓고 한 5분 정도 쓰다가 온도를 서서히 식혀주면서 꺼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일단 2단으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1단에 조차도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2단으로 하이로 놓게 되면 더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그러니까 270도냐 550도냐 이렇게 뜨거운 바람에 두 가지로 있다 보니까 식혀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자, 근데 하이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단에서 2단을 누르면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 쓰고 놓으면 1단에서 뜨거운 바람이 아니라 송풍입니다. 송풍. 손을 이만큼 가까이 대도 뜨거운 바람이 아니라 완전 미지근한 바람이 나와요. 이 기계를 이제 고열로 사용하고 나서 끄기 전에 끌려면 어차피 스위치가 1단을 거쳐서 오프까지 가야 돼요. 되는데 1단으로 놓는 순간에 송풍 기능으로 식혀주기 때문에 소비자 과실에 의한 고장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6만원대라는 금액에 이 정도 기능과 이 정도 스펙이라면 정말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렸고요. 혹시나 충전 열풍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자, 두 번째 이제 충전 글루건입니다. 충전 글루건 같은 경우는 HGG18N인데 하이코 글루건 18V 베어툴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열어보시면 이것도 지금 허리벨트에 찰 수 있는 클립이 달려있고요. 그리고 짜잔. 와, 색깔이 진짜 이쁘다.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막대본드도 3개나 들어있고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 이유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유선 글루건이든 충전 글루건이든 예열하는데 시간이 10초 이상이 걸립니다. 뭐 한 10초에서 길게는 30초, 40초까지 걸리는데 요 제품은 5초 컷입니다. 5초 컷. 그러니까 배터리를 꽂고 전원 버튼을 누르고 5초 후에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된다면 무선으로 쓸 수 있어서 정말로 편리하고 빨리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바로 제가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것도 맨 디올트 배터리를 꽂는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자, 이렇게 꽂고 막대 본드를 꽂고요. 자, 이렇게 밀어넣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하단에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자, 꾹 누를게요. 꾹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켜지고요. 자, 빨간불에서 오, 바로 바뀌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보이시나요? 와, 이것도 진짜 물처럼 잘 흘러내리죠. 보이시죠? 자, 그리고 트리거를 당길 때 그렇게 뭐 어려움이 없거든요. 자, 보시면 계속 나오죠 지금. 와, 지금 제가 배터리를 장착하고 전원을 켜고 딱 5초 만에 지금 발사가 됐어요. 물론 만약에 정말 추운 겨울이라면 10초까지도 걸릴 수가 있겠지만 보통 실내에서 작업을 하신다면 5초 안에 이렇게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진짜 사용해보니까 이렇게 진짜 묽게 너무 잘 나오는 모습이라서 진짜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원이 켜져 있는 순간에 사용할 때는 이렇게 또 밑에 LED 불이 나오기 때문에 작업하는 곳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불빛으로 비춰 주고 있죠. 그래서 사용하기가 좀 용하게 나와 있고요. 제품이 전원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다 쓰고 나면은 이렇게 누르면 전원이 꺼지는 방식인데,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전원을 켜진 상태에서 쓰다가 여기 놔뒀어요. 그래서 10분 동안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은 저절로 전원이 꺼집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손실을 최소화시켜 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액대는 지금 요 몸체 기준 4만원대로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제품을 둘 다 사용을 해봤을 때 기존에 나와 있었던 뭐 디월트 미러키 마키다 보시 타입에 비해서 거의 반가격 이상 저렴하게 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스펙에 그리고 1년 동안 또 무상 AS가 진행이 되고 이 하이코 충전 열풍기 충전 글루건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여봐 드렸는데 혹시나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제품을 모두 사용해 봤지만 충전 열풍기에 조금 더 마음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충전 열풍기 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게 지금 출시가 되어 있어서 살려고 하다가도 에이 너무 비싸라고 생각해서 유선으로 220을 꽂아서 쓰는 타입으로 사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지금 6만원대로 출시되었다면 분명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디월트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진짜 구매각일 것 같아요. 구매각. 그리고 혹시나 미러키든 마키다 배터리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디월트 몸체에서 미러키 배터리로, 디월트 몸체에서 마키다 배터리로 변환해주는 어댑터가 나오다 보니까 마키다 미러키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혹시나 필요하시면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진짜 감사하게도 이 하이코 본사에서 충전 열풍기 10대 그리고 충전 글루건 10대를 한 번씩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셨듯이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하이코 본사가 SNS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지금 계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인스타그램 계정도 남겨드릴 테니까 뭐 신제품 소식이라든가 이벤트 같은 것들을 또 매주 매달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 또 참여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간단했지만 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두 개다. 와. (목소리) 자, 이제 충전 열풍기나 유선 열풍기, 충전 글루건이나 유선 글루건을 쓰시는 분들께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열풍기 같은 경우는요, 꼭 사용을 하시고 나서 전원을 끄실 때 지금 내가 사용했던 최고 온도보다 낮은 온도, 그러니까 2단으로 사용하셨다면 1단에서 한 1분에서 5분 사이 정도를 식혀준 다음에 전원을 꺼야지만 이 안에 히팅 코일이나 이런 부분들의 손상이 안 가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사용하고 나서 끌 때 바로 끄는 게 아니라 전 단계나 송풍 모드로 한 다음에 1, 2분 정도 식혀주고 전원을 꺼라.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고장 없이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글루건 같은 경우는 글루건 막대를 쓰시고 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을 다 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일 때 이걸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다시 사용하실 때 배터리를 꼽던
아니면 유선이면 220을 꽂아서 바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억지로 지금 끼어 있는 부분을 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또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꿀팁들을 알아놓으시면 고장 없이 조금 더 제품을 오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